안녕하세요, 혜용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공포의 카메라 디자인 아이폰 11 프로맥스 케이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ESR이라는 브랜드의 케이스이고 총 20가지의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워낙 스마트폰 케이스 제작업체로 유명한 브랜드이고 이번에 다양한 스타일의 케이스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아이폰 11 구매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하나씩 디테일한 케이스, 디자인과 실 착용 모습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이폰 외에도 갤럭시 스마트폰도 제가 지금 소개하는 케이스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모두 출시되었기 때문에 아이폰 사용자가 아니어도 참고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케이스 모두 장착된 상태에서 무선 충전이 가능하며 전면 디스플레이, 후면 카메라 모두 실제 제품보다 높게 설계되어 보호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가장 깔끔한 에센셜 케이스입니다. 1.1mm의 얇은 가장 기본형에 가까운 투명 케이스입니다. 최근 삼성이나 애플은 스마트폰 컬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투명 케이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또한 이번 아이폰 11 컬러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케이스로 저가 젤리 케이스처럼 쉽게 변색되지 않으며 내부 도트 처리로 유막 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모서리 에어가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케이스 착용 모습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어실드 부스트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TPU 소재의 투명 케이스에 다각도로 거치할 수 있는 메탈 소재의 킥스탠드가 추가로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로 거치, 가로 거치 모두 가능하고 스탠드가 헐렁하지 않아서 필요한 각도로 이렇게 자유롭게 거치도 가능합니다. 영상을 자주 보는 분들에게 아마 딱인 제품이겠죠? 이렇게 스탠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딱 낙이 걸려서 덜렁이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유막 처리되어 있고 모서리 에어가드 처리는 물론 뒤에 스탠드 때문에 무선 충전이 가능할까 이제 걱정을 하긴 했는데 문제없이 충전도 가능했습니다. 그럼 색상별로 케이스 착용 모습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IC 쉴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여기 프레임만 TPU 소재로 되어 있고 후면은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케이스인데 이런 식으로 흠집에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유막 반지 도트 처리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가장 깨끗하게 제품 본연의 컬러를 왜곡 없이 그대로 표현해주는 케이스이다 보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후면이 강화유리라서 다른 젤리 케이스보다 미끄러울 수 있는데 측면은 그래도 TPU 소재이다 보니까 딱 잡아주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또한 모서리 에어가드 처리는 기본이고 후면이 딱딱해서 케이스 탈착이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카메라 부분을 밀어주면 쉽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케이스도 색상별로 케이스 착용 모습을 볼 건데 클리어 외에도 유광 블랙, 블루 퍼플, 레드 블루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정말 이쁩니다. 뭐랄까 제품 본연의 컬러랑 섞이면서 약간 다른 느낌을 주니까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네 번째는 에센셜 크라운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프레임 부분만 이런 식으로 메탈릭 컬러가 덮인 투명 케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투명 케이스랑 동일한 TPU 소재고 유막 반지 도트 처리까지 대부분 다 비슷하지만 프레임 쪽이랑 여기 카메라 라인 쪽에만 컬러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모서리 에어가드 처리는 기본이고 그럼 색상별로 케이스 착용 모습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메트로 월렛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평소 카드 수납 케이스를 사용하시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소재는 최고급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 부분은 패브릭 재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를 쓱 넣고 빼고 할 수 있고 가죽과 패브릭 느낌이라 그런지 확실히 촉감이나 그립감은 다른 케이스보다 좋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제품 본연의 컬러가 죽고 스크래치에는 조금 약하겠죠. 그리고 모서리 보호는 되지만 하단 이 부분은 보호가 안 되고요. 그래도 교통카드나 카드 수납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케이스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색상별로 케이스 착용 모습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메트로 레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아까 소개한 케이스에서 카드 수납이 빠진 그리고 인조가죽이 아닌 천연가죽의 고급 케이스입니다.
내부 안감은 이렇게 극세사로 되어 있고 천연가죽의 정말 부드러운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죽 표면도 살짝 텍스처 질감이 있으면서 약간 매트한 느낌이라 지문 방지 효과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보호는 되지만 하단 이 부분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케이스 착용 모습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에어아머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정말 보호를 가장 최우선으로 강조한 케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스 쉴드 케이스와 동일하게 프레임만 TPU 소재로 되어 있고 후면은 강화유리이며 모서리 쪽에 범퍼 구조와 에어쿠션을 결합해서 외부 충격을 더 흡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케이스 착용 모습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입비 케이스입니다. 쉽게 실리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쪽에 내부 안감은 벨벳 안감이 사용되었고 완전 말랑말랑한 실리콘 케이스가 아닌 살짝 하드한 느낌의 표면만 실리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튼도 부드럽게 잘 눌리고 실리콘 케이스는 색상이 다른 케이스보다 좀 더 다양하게 출시가 되었는데 색상별로 한번 하나씩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아이폰 11 프로맥스 케이스를 봤는데 프로맥스가 아니어도 아이폰 11 시리즈 모두 동일한 디자인으로 대부분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다른 기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10명을 선정해서 아이폰 11 시리즈 ESR 케이스를 공식몰 샌빌 쇼핑몰에서 직접 원하는 디자인으로 골라서 구매할 수 있도록 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시리얼 쿠폰 번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댓글로 이메일 주소 골뱅이 뒤에 한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당첨자 발표는 10월 21일입니다. 10명 추첨 후 고정 댓글과 커뮤니티 탭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구독자분들에게 줄 선물이 많아서 행복합니다. 조만간 하나 더 있으니 그것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더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받고 싶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무엇이든 리뷰하는 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